남편분이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데 넘버만 판매하시고 차량은 본인 자가용으로 이전하실. 근데 남편분이 거리가 멀리 계시다 보니까 아내분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서류를 다 가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서 그냥 여기 길바닥에서 계약서를 쓰겠습니다. 이게 뭐냐?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,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. 좋았던 점. 대표님 어디 가세요? 자 여러분, 오늘은 수원 갑니다. 홈의 실동. 내용이 뭐냐? 그 내용이 뭐냐? 머리 지금 복잡해졌어. 약속을 11시에 잡아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손님이 갑자기 오셨대. 갑자기 그냥 예약도 안 하시고. 그래서 차를 돌려야 돼. 김과장도 저기 손님하고 차고지에 가 있고 이래저래 뭐 정신이 없습니다.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사무실로 가야 돼. 갔다가 손님 상담해드리고, 상담이 아니라 뭐 서류를 다 들고 오셨대. 번호판 계약하시는 분인데. 그래서 사무실 갔다가 후다닥 계약을 하고 다시 수원으로 가는 영상을 다시 키겠습니다. 조금만 이따 오겠습니다. 가자. 출발. 아버지 뭐 하시노? 자 여러분, 빠르게 진행하고 가겠습니다. 여기 홈의 실동, 수원 홈의 실동 오셔서 아까 앞에 설명 좀 드렸나? 출발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손님이 갑자기 오셨대. 갑자기 그냥 예약도 안 하시고. 그래서 차를 돌려야 돼. 김과장도 저기 손님하고 차고지에 가 있고 이래저래 뭐 정신이 없습니다. 남편분이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데 넘버만 판매하시고 차량은 본인 자가용으로 이전하실. 근데 남편분이 거리가 멀리 계시다 보니까 아내분한테 모든 걸 위임하고 서류를 다 가지고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편의점 가니까 테이블도 없고, 여기 보니까 카페도 없고, 그냥 여기 길바닥에서 계약서를 쓰겠습니다. 제 이름을 써야 되나요? 남편분 성함 써주시고, 그다음에 대리인. 계약금을 사모님이 계좌로 네네. 넣어달라고 하시고 네. 계좌로 넣었습니다. 서류 한번 더 보실래요? 네. 자격증명, 등록증, 지방세 납세, 민간운영서, 허가증. 여기 없네요. 네, 여기 있고요. 네. 2장 가져오실까요? 네.